3은 간다 배우 한 명, 브로우캐스트 배우 한 명, 이렇게 해서 두 명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감 한 말씀. 네. 너무 웃지 마. 아, 예,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. 예, 유도소년 연습하고 있고요. 예, 지금 복싱 열심히 힘들어 죽겠습니다. 아, 예. 지금 기분 어떠신지. 너무 좋고요. 저희가 만난 게 2003년 겨울 그 한예종에서 워크샵 하면서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를 민준호 연출과 진성기 배우와 박민정 배우와 그때 벌써 그게 10년이 넘어서 11년이 되고 되게 감회가 그때 저도 학생이었고 저 친구들도 학생이었고 저는 서울예대를 다니고 있었고 이 친구들은 한예종을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학교 이렇게 졸업공연 비슷한 거였는데 제가 가서 민준호 연출한테 나는 그냥 너희들과 같이 연습만 하고 싶다 너희 연습을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민준호 연출 그때 배우 겸 연출을 했는데 자기가 연출하는 동안 그러면 배우를 대신 해달라 그래가지고 상을 받으시나요? 네, 제가 아무래도 적절한 지점 감사합니다. 너무 기시네요 지금. 오래됐네요. 이제 눈물이 나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첫 순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생방송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네, 그러면 수상자 발표해 주시면 네.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약간 공로상 수상 소감 같은데. 제가 상 받은 거 아니었나요? 그러니까 발표하시면 된다고요, 네. 형님. 네. 2014 간다 10주년 퍼레이드 간다고 최다 지방 투어상 안정윤. 한 명 더 있지 않나요? 한 명 더 있네요. 네. 송인호. 네, 감사합니다.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송인호 배우는 저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만들었어.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. 첫 번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모든 지방 공연에 참여해준 대단히 고마운 배우입니다. 안정윤 씨도 안정윤 배우는 이쪽으로 오시고요. 네. 수상자는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니요 안 읽으셔도 되고요.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전달해 주시고 악수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그럼 수상하신 송인호 군 먼저 수상 소감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받을 줄 몰랐는데 최다 지방 투어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서울을 한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진짜 다른 작품도 막 있어가지고 막 겹쳐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정현 배우 그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근데 갑자기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. 일단 네, 너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 거평으로 지금 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 대전을 시작해서 인천, 대전, 뭐 청도, 창녕. 너무 많이 막 작년에 제주도도 갔었고 이제 거평으로 정말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만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네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. 시상자이자 거의 시상자에 가까운 우리 우상호 배우님.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.